미리 보는 2024년 갑진년 소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자, 소띠 좋은다. 4월생. 근데 우리 소띠분들이 좀 고집이 세. 그래서 때로는 좋은 거를 가지고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띠 4월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귀인도 들어오고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사람이 오시기는 하는데 그런 운은 너무 강한데 내 고집에 내가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띠 4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을 귀 기울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운기가 더 복도 나서 더 좋은 일이 많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내 고집으로 인해서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 그거를 참고하셔서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나랏밥을 드시는 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승진수라든지 자리 변동이수라든지 이런 게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내 고집을 조금만 꺾어서 남의 말을 귀 기울여라.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소띠 7월생들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거나 또 그런 거를 준비하시거나 뭐 조금 내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운기운이 아주 좋아요. 소띠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승진수라든지 직장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7월생들도 그런 운기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시험을 준비를 하시거나 자격증을 따시려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년에 그런 운기가 아주 상승입니다. 그래서 7월생들은 시험 운이 아주 좋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소띠 8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을 쓰는 형국이다. 그래서 승진도 아주 좋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근데 좀 사업으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의 운기가 훨씬 좋습니다. 내 사업을 하시는 분 운기보다는. 그래서 이동수도 나오고 승진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협력자가 생겨요. 귀인의 덕이 크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빛이 나고 이름이 난다 소리가 나와요. 그 소띠 8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나서 내 이름 석자가 떨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도 좀 올라가고 조금 내가 빛이 나서 주위에 사람을 좀 끌어당긴다 이런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대체적으로 소띠분들이 4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은 사람의 인덕이 좀 많은 해운년이에요. 이 갑진년이.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면 내가 훨씬 좋은 일이 더 많다. 그래서 인연법을 조금 중요시 여겨라. 요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띠 조금 우리가 좀 안 좋게 보는 달은 3월생.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싸움이 난다는 소리가 나와요. 12수, 구설수, 그 다음에 조금 억울한 수전. 근데 또 3월생이 뭐가 있냐면 말을 조심하라 이러세요. 그래서 말을 좀 많이 아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좀 덜 볼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말로 인해서 내가 까먹는 형국이 되니까 금전도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하고 인연부터 내 말로 인해서 끊어지는 수전이니 말을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띠 5월생. 소띠 5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몸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에도 내가 조금 답답하다. 소띠 5월생들은 금전에서 조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몸수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띠 5월생들 분들은 몸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에도 내가 잘 지키셔야 되고 5월생 분들은 내년에 만약에 돈을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돈을 나가게 되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전 거래를 잘 선택하셔서 금전을 내보내시고 될 수 있으면 안 내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금전이 손재를 덜 본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칼을 좀 대는 수전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아래쪽을 조심해라. 그래서 수술을 한다든지 몸에다 칼을 대야 되는 형국이 걸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소띠 월생분들은 몸에다가 칼을 대는 수전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뭐 그럴 일이 없는데 이러시면 내년 수전 자체가 몸에다 칼을 대는 수전이 들어오니 혹시라도 그래도 없다고 하면 조금 액을 물리시는 방법은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몸에다가 면적 표적을 주시는 것도 조금 액땜을 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띠 유월생. 유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고집에 내가 망한다. 내 고집에 내가 망해서 너무 남의 말을 안 들으셔서 내 고집에 내가 금전이라든지 사람이든지 재물이라든지 다 잃는 거다. 그러시니까 소띠 유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도 원활하지 않고요. 인간관계도 내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또 조금 사이가 안 좋고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기셔서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내 곁에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옆에 인연법이 좀 끊어지는 걸로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소리가 나오니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고 확장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움직이는 걸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오시면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띠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는 다른 3월생, 5월생, 6월생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 보이시고요. 건강도 많이 좋지 않으시고요. 금전의 재물도 조금 편하게 가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셔야 되는 그런 운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좀 투자를 하시든 돈을 내보내시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음력입니다. 감사합니다.